세계 나라랑? 내가 정말로 좋아하는 친구. 지금의 나를 있게 해준 사람. 아, 그치. 내가 그런 엄청난 사람이지. 맞아. 나라 네가 없었으면 이렇게 멜로디라는 팀으로 데뷔해서 노래도 부르고 방송할 수 없었을 거야. 고마워. 앞으로도 쭉 내 옆에 있어줄 거지? 그치? 아, 그럼 뉴멜로디 중에 가장 좋아하는 멤버는 누구야? 당연히 나라 너지. 네가 최고야. 근데 나라 너는? 아, 나는 다 좋아하는데. 송이 너는 프라이데이 멤버 중에 누가 가장 좋아? 갑자기 프라이데이? 어. 글쎄. 다들 나는 별로 안 친해서. 그나마 나라 너 덕분에 현우 선배를 가장 자주 보니까 가장 친근한 느낌이라서 좋은 것 같아. 나라는 여전히 현우 선배 가장 좋아하지? 그럼 그럼. 휴덕은 있어도 탈덕은 없는 거야. 현우 선배만 없으면. 어? 뭐라고 했어? 아니야. 아, 요즘에 그러면 큐리랑은 어떻게 지내? 큐리? 나 큐리랑도 계속 쭉 연락하고 있었어. 사실 요즘에는 아무래도 시국 때문에 자주 못 보지만 얼마 전에 둘이 만나서 밥 먹고 쇼핑도 했어. 큐리는 요즘에 뭐 하면서 지내? 너 아는지 모르겠는데 큐리 취미가 카페 순방하는 거거든? 요즘 시국에도 최근에 카페들이 새롭게 많이 생기더라고. 오, 그렇구나. 그래서 큐리는 계속 그런데 돌아다니면서 SNS에 후기도 올리고 그러더라. 우와, 그러면 너도 큐리가 추천한 카페 가본 거야? 응. 우와! 그 예전에 큐리가 추천해준 데서 같이 가서 애프터눈 티 세트라는 거를 처음 먹어봤는데 엄청 예쁘고 막 3단으로 디저트가 올라와있고 그랬어. 너무 맛있었어. 심지어 디저트 얘기를 하는데도 번개가 치고 있어. 그러게, 내가 말을 할 때마다 번개가 아니, 치고 있어. 아, 그래. 우와, 되게 맛있겠다. 난 아직 못 먹어봤는데. 그래, 그럼 나랑 같이 먹으러 갔으면 가도 되는 거지. 하늘이 반대하는 것 같아. 아니야. 아니야. 지금 천둥 소리 들려, 다들? 되게 큰 게 계속. 진짜 송이가 말 못하면 천둥이 치고 있어. 이게 무슨 일이고. 아, 그러니까. 되게 천둥을 몰고 왔네. 송이가 멋지다. 멋지다. 와, 대박. 쿠르는. 와, 제가 멜로디분들께 응원곡 만들었어요. 힘들어 주면 잘하세요. 와, 듣고 싶다. 되게 궁금해. 어디서 들을 수 없나? 그러니까 트위터로 보내주세요. 트위터로. 천둥이 왜 이렇게 저 유유유 세상에. 진짜. 와, 이렇게 방송 중에 천둥이 이렇게까지 친 건 진짜 처음인데? 와, 윈드마 123님 철원 노래 감사합니다. 뀨뀨뀨. 와, 그러니까 마이크로 들어가는 거야. 천둥을 부르는 송이. 제가, 와, 제가 부른 거 아니에요. 송이님 음악 필요하면 얘기해요. 와, 정병찬님이 음악 필요하면 얘기하라고 하셨어. 제가 음악 작사 작곡가입니다. 와, 멋져요. 진 같은 분이시네. 그렇게 얘기해도 되는 거야? 아, 안 되는 거야? 너의 팬이 되게 많은 것 같아. 그러게, 너무 기쁘다. 역시 100만 유튜버가 어디 가지 않는구나. 그러면 너가 이제 뭐 유튜브도 하면서 되게 인기가 많았잖아. 뭔가 너가 인기를 얻거나 또 사람들이랑 친해지기 위한 너만의 방법이 있어? 나는 나라의 친화력에 편승하기? 아니, 나라 너랑 같이 다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모이더라. 그 점에 대해서는 나라 너한테 정말로 고마워. 사실 나는 먼저 다가가는 게 무서우니까 상대방이 먼저 친근하게 다가와주면 좋은 것 같아. 그러면 너에게 더 많은 사람이 다가갈 수 있도록 네가 어떤 사람인지 알려주자. 응? 어떤 식으로? 다 방법이 있지. 나라가 미리미리 다 준비를 했거든.
응? 아까 그분이다. 와, 저는 야구 응원가를 편곡하는데 그 응원가를 멜로디 분들께 쓰려고요. 와, 트위터를 통해서 보내주세요. 방송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꼭 보내주셔야 돼요. 그렇게 말해도 되는 거야? 아, 기다릴 거니까요, 나라가. 나라가 그만큼 간절히 기다린다는 뜻이죠. 오늘 나라는 미담 특집인가요? 아, 역시 오늘은 미담 특집은 아니고요. 오늘은 천둥왕의 특집. 와, What is the funny moment about Jin? 아까 내가 진 얘기해서 아하, 아하. 이제 번역해줘, 나라야. 무엇인가 재미있는 순간, 진에 관한 재미있는 순간은 무엇인가? 그런 건 없었습니다라고 해줘. Nothing. 나라 너 영어 잘한다. Nothing. No. Nothing. Jin is boring. Boring guy. 진이 삐질 걸?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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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걸 해야 돼 갑자기? 아, 어쨌든 너에 대해서 파파고 있지. 아니야, 파파고는 나라보다 똑똑해. 파파고는 똑똑하지. 파파고는 그게 일이잖아. 파파고의 직업이니까 그거는. 아, 그러고보니 아까 응. 너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려주자고 했잖아. 아, 맞아. 그래서 너가 좋아하는 거를 이렇게 막 얘기를 하면서 너에 대해서 더 알아보는 거야.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이 있다면? 나는 역시 음악 방송이 제일 좋은 것 같아. 매주 음악 방송 꼭꼭 챙겨보고 또 음악 관련 드라마가 나오면 그것도 보는 편이야. 오. 나라 너는? 나도 뭐 음악 방송은 워낙 자주 보고 나는 TV보다는 OTT 플랫폼에서 영화나 드라마를 자주 봐. 특히 무서운 거. 무서운 거? 응. 아, 그러고 보니까 성이 너는 무서운 거 잘 못 보던가? 응. 난 무서운 건 절대 못 봐. 절대 안 봐. 아, 그치만 네가 우리 학교의 녹음실 유령이었잖아. 그건 내가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닌데. 아, 그러면 다음 질문. 좋아하는 동물은? 곰물은? 응. 곰돌이. 역시. 내가 곰을 좋아해서 탈인형도 곰으로 만든 거였거든. 코트니님 이처럼 노래 감사합니다. 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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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입이 심심해서 아이스크림 사왔다. 되게 생활형 메시지를 주셨어. 비가? 이렇게 비가 오는데. 우와. 하지만 입이 심심한 걸 참을 수 없으셨던 거지. 어쨌든 곰돌이 그치? 곰돌이. 근데 실제 곰은 좀 무섭잖아. 실제 곰? 응. 엄청 큰 곰이랑 산에서 응. 만나면 무섭겠지만 멀리서 보거나 화면으로 보는 곰들은 다 귀여워. 나는 역시 곰보다는 호랑이지. 가! 호랑이. 와와와. 호랑이? 응. 그러면 중요한 거. 이건 진짜 중요한 거야. 이거는 나라의 친구로서 정말 중요한 질문이야. 좋아하는 음식은? 나는 매운 건 잘 못 먹어서 맵지만 않으면 다 잘 먹는 것 같아. 나라 닮은 돼지버섯 하셨다고요? 아, 나는 어쨌든 천원 돈에 감사합니다. 뿅뿅뿅. 와, 카페에서 나를 노동력으로 쓰려는 건가? 뭔가 되게 성실한 이미지니까 확실히. 아하. 그 귀여우니까 뭔가. 아, 그리고 어쨌든 무슨 얘기하다 말았지? 아, 매운 걸 잘 못 먹는다고? 나는 매운 거 엄청 좋아하는데 떡볶이도 좋아하고 다 잘 먹어. 라면도 좋아하고.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은? 바닐라 아이스크림. 아, 역시 뭔가 먹는 거. 뭔가 머리 색깔이랑 어울려. 바닐라는 싫어하기 힘들지. 그러면 우리 그런 것 해보자. 같이 뭔가 먹는 얘기도 하고 그랬으니까 우리 이구동성 한번 해볼까? 이구동성?
이구동성? 어! 내가 하나, 둘, 셋! 외치면 동시에 대답을 하는 거야, 선택해서. 아, 좋아, 좋아. 재밌겠다. 어, 그치, 그치. 우리 뭔가 잘 통할 것 같아. 그러니까 한번 해볼게. 그러면 바로 넘어갈 수 있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둘, 셋! 이구동성 게임으로 출발!